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노래 쓰고 시 쓰고 종종 그림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차빛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필름 시스타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. 여기 이렇게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함께 노래와 영화 그리고 같이 서로의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행복한 시간을 기념하며 첫 번째 곡 떠나자 우리 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제가 떠나고 싶어서 쓴 노래인데요. 우리 다 같이 떠나자고 이 노래 가져왔어요. 들려드릴게요.
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그치고 해가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어요. 너무 신나요. 네, 어떠세요? 감사해요. 여기서 보면 진짜 너무 구조가 되게 신기해요. 너무 좋아요. 네, 너무 좋아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. 노래 훨씬 릴켓한 노래인데 제가 어느 날 릴켓이 쓰다가 아 릴켓이 있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릴켓을 쓴데 너무 신나가지고 아 나 릴켓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 노래 썼어요. 10월에 발매되거든요.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. 노래와 실 릴켓 들려드릴게요. 소설을 쓰면서 만든 노래예요. 이 노래 되게 재밌거든요. 들어보시면 알 건데 홀로 살아가던 작은 집에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. 작은 집 들려드릴게요.
마른 나뭇가지 흔적과 낙엽으로 만든 지붕이 조금 어수럴지 몰라도 편안한 나의 보금자리들 우아우아 작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 바람 불 때마다 두려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병 때로 무너질 것 같아도 생각보다 꽤나 강해요 작은 집 물들어가는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계신 분들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서로에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네.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, 미국에서 왔어요. 계속 한국말을 보세요. 오케이. 농담이고 잘해요. 이 곡은 제 데뷔곡이고요. 다큐멘터리 영화 OST에 삽입됐던 곡이기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노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득하고 잔잔한 이 곳에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. 안부. 그리고는 여기 와주신 분들께 이 노래 선물하고 싶어요. 안부 들려드릴게요. 오늘 좀 어떤
마지막 곡이에요. 네. 제가 맨날 자작곡 직접 쓴 노래들만 부르는데 항상 관객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. 근데 제가 너무 제 곡, 제가 쓴 곡만 부르니까 아, 좀 커버곡 한번 해볼까? 이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로 커버곡을 유일하게 한번 해봤어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구성된 저의 스타일로 해석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나머지 우리 필름시즌 스타 영화제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영원한 것은 시간에 손상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닐까,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이 순간, 이런 거 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글거리나요? 저 오글거리는 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, 그 말 자체가. 왜냐면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없어지면 우리가 더 표현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수많은 바다 속에서, 우리의 그 무한한 바다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. 네. 제가 멘트가 항상 관객분들이 짧다고 하셔가지고 많이 늘린 거거든요. 팬분들이 많은 얘기 늘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많이 늘렸는데 늘리니까 좀 별로인 것 같은데.
그래요? 감사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선물 너무 감사해요.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또 뵐게요. 저는 차비나였습니다. 그리고 기원이었습니다.